Bro. Yes.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결상 지금 연결이 계속 불안정한다는 상태여서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이제 연결이 안 돼. 나 들어가졌다. 들어가졌어? 나 들어가는 과정인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그럼 저희 인사부터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네. 저희 스트레이키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 아쉽고. 우선 여러분들 잘 들어갔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서. 선생님 들어갔는지 저희 일단. 네, 저희는 다행히 들어왔고. 근데 이상이 딱 입고 있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맞아. 그게 이제 메이크업 다 하고 있는데. 맞아. 완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좀 저희도 많이 속상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뭐 스테이도 지금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저희 너무 다행히 비도 좀 오고 바람도 좀 오고 바람도 좀 오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그렇던 거죠. 맞아. 네. 다행히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너무 아쉬워. 아 근데 진짜 너무 진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2년 만에 저기 해외를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우리 스테이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이제 사우디 온 건 이제 두 번째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제가 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리아드를 오게 되었는데 와 정말 리아드는 또 처음이어서 그런지 뭔가 또 새로 느끼는 것도 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맞아 또 우리가 왔을 때 너무 너무 반겨주시는 그게 너무 그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예쁘더라고. 맞아 야경도 그렇고 올 때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쭉 호텔로 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도 다른 나무가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 맞아 다른 차 다른 건물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어제 리허설 때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와 진짜 날아다녔어요. 리허설은 원래 좀 다음 날 공연이 있어서 좀 캄캄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는 막 날비가 진짜 신나. 진짜 날비가 나랑 창빈이 이제 숙소 이제 우리 방 다시 들어왔었는데 창빈아 너 리허설 잘했어? 나도 시켜 잘했어. 사실 전날 리허설이니까 뭐 사실 아껴놔야 되는데 근데 뭔가 아끼기가 싫은 거야. 흥분이 되더라고. 엄청 흥분돼가지고 본 무대 하는 것처럼 진짜 그만큼 오랜만에 무대를 하고 싶은 거야. 많이 아쉽고 지금도 엄청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분위기 좀 전환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냥 서울 가서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너무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진짜. 여기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굿모닝 하면 다들 굿모닝 받아주고 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소확행이었어. 왜 나한테 안 했어? 형한테 매일 제일 먼저 전화했어. 밥 먹자. 아 맞네. 형 나 배고파. 나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 이 형이 먼저 밥 먹자 했었어. 왜야? 넘어갈게. 또 이제 잘해주니까 우리 이제 슈크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잘 받아주고 맞아요. 오랜만에 해외 나오니까 진짜 좋긴 하다. 그것도 있었네요. 우리 공항 나오자마자. 아 맞아요. 와 굉장히 환영해. 굉장히 뜨거워. 되게 신기했다고 해요. 얼마만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The respect. 진짜 너무 thank you so much.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스테이 목소리 들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아 나오자마자 행복했어. 오랜만에 그 스키즈 응원을 해주는 마음을 너무 잘 느껴서 진짜. 비행기 타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어가지고 더 많이 신기했습니다. 맞아. 그 먹는 음식이랑 진짜 분위기. 맞아. 아,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아이고
알람이 지금 켜졌는데? 아니 너무 잘못하셨나? 아니 그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8시인데 네, 8시 맞춰 놓고 아침 8시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사실 원래 지금 시간 데리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아 맞네 잘 모르겠어. 아니 분명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제 일찍 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9시 5분쯤 일어나는데 톡이 와 있는 거야. 한 새벽 2시쯤에 창민 형한테 창민 형이 야 나 9시 때 밥 먹으러 갈 거니까 같이 운동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 하고 가자 했는데 폭이 한 9시 반쯤 오는 거다. 아, 8시 50분 오전으로 맞춰놨으니까 그게 지금을 이거 미안하다 그럼 그때 일어나서 다행이야. 아 오케이 일어나서 다행이야. 아니 눈을 아 룸메 모르나고 스테이지요. 스테이지 룸메 모르나 룸메 모르나 룸메 근데 지금 밝히기 좀 그렇다. 왜? 우리가 지금 찍고 있어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괜히 그냥 궁금하게 만들고 싶네. 궁금하게 해서 생각 우리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대체 괜히 다 해도 또 재미없잖아. 맞아. 그치.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집중하고. 아 형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않았어? 아 미안. 뭔 얘기야? 아니 알람이 더 많아. 아니. 아 비행기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게 먼저 궁금하거든. 어 비행기 오랜만에 별거 아니야? 어 별거 아니야. 비행기를 오랜만에 탔는데 내가 예전에 비행기 뭐야 그 해외 비행 나가는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멤버들이 나한테 기내 맞아. 신발 벗고 사라고 들어야 된다. 그랬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었네. 벗었어? 벗고 탔어 그때? 그때? 벗을 뻔했지. 아 오케이. 아 근데 다 신고 들어가더라고. 아 와 그 뭔가 오랜만이어서 좀 무서운데 비행기 타고 나서 올라가잖아. 아, 딱 밤에 그게 서울 그리고 그 밤에 그 빛나는 야경 아. 와 너무 아름다웠어. 아. 딱 리야드 그리고 두바이에서 딱 도착했을 때도 그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 진짜 나도 두바이에서 우리가 리야드로 넘어왔을 때 밖에 구경했었는데 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진짜 예뻤는데 비행기 탔을 때. 아 근데 지금 아 한국이 새벽 3시구나. 아, 새벽 3시? 3시구나. 아 피곤하시겠네요. 뭐 지금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와 근데 여기가 한이가 완전 여기 껴있네. 껴있어. 맞네. 꼈어. 꼈다. 내가 중간에 내려서 다닌다. 토요일이라서 안 잔대. 아 토요일이라서 안 잔대. 자야 되는데 토요일도 그래도 주무셔야. 그래도 이제 자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이야? 그런 거 우린 아직 우리는 이제 새벽이 돼서 저쪽은 6시간 먼저 살고 우린 6시간 늦게 살고 그래도 시대 여러분들이 무사히 잘 맞아요. 들어갔다는 소식으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에 계속 괜찮다고 스테이는 되게 아쉽고 속상할 텐데 오늘 저희를 막 걱정해 주니까 그게 진짜 너무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슈크라는 거예요. 카친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맞아 정말 다들 조심히만 들어왔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왔고 다들 안전하게 들어가고 계시거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아, 자 그러면 네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고 좀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이만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굿나잇. 사이 오 짜증이 아니네.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Thank you.